아이고. 와, 나보다도 네. 오늘 대장내시경 괜찮아? 저 괜찮아요. 진짜? 진짜 괜찮아요. 오, 다행이다. 네. 아까 선생님 말씀 중에 네네. 채소하고 과일이 좋다고 했잖아.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또 사 먹으려면 쉽지 않고 요즘에 그렇죠. 채소가 비쌉니다. 그래요? 모를 거야? 안 사봐서 몰라요. 진짜? 밥, 계란 프라이. 어떻게? 그래 혼자 있으면 특히 남자도 혼자 움직이면 네. 채소 과일 우리 한번 먹어보자고. 샤브샤브 집이죠. 예, 맞아요. 예, 예. 세종이가 욕심을 좀 내더라고요. 왜냐면 이제 봤잖아요. 예. 짜잔. 아니 뭐 다 털어왔어? 아니 이거 다 먹을 수 있어? 채소 많이 먹으라잖아요. 아니 그래도 맛있나요? 솔직히 이거 야채 씻는 것도 귀찮고 그러잖아요. 이거 하나하나 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고 저렴한 것들로만 해서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. 혼자 사니까 저도 그래요. 맛있어. 아. 야, 잘 먹는 거 보니까 좋네. 그리고 네. 자, 이거 선물. 오. 아, 선배님 이거 뭐예요? 생식이야. 갖고 다니기 휴대하면서 이렇게 먹기가 좋거든. 아, 내가 시범을 좀 보여줄게. 자, 봐. 네. 그냥 이렇게 푸퍼 아, 한 포를 자, 가루로 돼 있는 생식. 네. 그러니까 먼저 일단 물을 받아갖고 저렇게 그 위에다 놓으면 잘 섞여요. 쉐이크 쉐이크 쉐이크. 잘 흔드네. 저 이거 잘 흔들어요. 이렇게 막 돌려가면서 흔들기도 하거든요. 맛이 어떨까 모르겠어. 한번 먹어볼래? 네. 어. 네. 오. 고소하지? 네. 어. 의사 선생님이 오늘 네.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와 과일을 먹으라고 그랬잖아. 그랬었죠. 이 생식에 채소, 과일이 70가지 이상이 들고 있어. 이야, 이거 간편하게 식이섬유 먹기 좋겠네요. 아, 그럼. 아, 지금 봐봐. 앞에 있는 그 채소가 70가지가 되겠어? 이거 먹기도 얼마나 버거로운데. 또 70가지 이상 또 그냥 먹기는 또 배 터지죠. 그럼. 그리고 우리 같은 나이에는 갱년기라는 게 있잖아. 이거 갱년기가 겪으면 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런지 나이살이 찌게 돼 있어. 그럴 때 이 생식을 한 번씩 먹으면 참 좋아. 저도 이거 먹고 장 건강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. 네. 꼭 챙기라고. 네. 꼭 챙길게요. 함께 병원에 가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셨네요. 반강제로 데리고 갔습니다. 아, 근데 네. 반강제로 안 데리고 갔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잘 됐어요, 진짜. 용종 발견돼가지고 바로 이제 제거하신 거죠? 맞아요. 용종 한 개를 제거했는데 그게 모양이 불규칙하고 네. 또 암으로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네. 아, 남자분들은 특히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또 배달 음식 먹게 되고 이러다 보면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들 먹게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대장 검사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. 요즘 같은 연말 그리고 이제 곧 새해가 오잖아요. 네. 이 시기에는 건강검진이 집중되고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 대장내시경을 하신 분들 있잖아요. 네. 데이터를 보면 50세 이상 이 검사하신 분의 3에서 40%는 실제로 용종이 발견되고 있습니다. 보통 우리나라는 대장내시경을 하면서 바로 용종을 같이 제거하거든요. 네. 이런 경우에는 대장암의 발병률을 70에서 90%까지 감소시킬 수 있고 대장암의 사망률도 50%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렇구나.